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라입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에 근무하고 스탠드 코리아 이런 책들을 쓰는데요. 이번에 마켓 컬리 인사이트라는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켓 컬리의 유명한 김수라 대표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김난도 교수님께서 책을 써주신 마켓컬리의 대표 김수라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표님? 뭐늘 바쁘고요. 근데 또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셔서 바쁜 거라 즐겁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책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먼저 재밌는 얘기부터 좀 해보죠. 요새 이 유튜브에서 최고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네. 언박싱이래요. 그쵸. 네. 네. 오펜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 쓰면서 재미난 상품들 나올 때마다 상상만 했었는데, 야, 이거 한번 주문해서 언박싱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좀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요. 네. 그게 좀온것 같아요. 우리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네. 네. 이제 고등어네요. 고등어. 네. 이 고등어가 사실은 할로라는 할로. 브랜드고, 저희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할로가, 헬로 아니고 할로예요? 네. 노르웨이 말로 안녕이라는 오, 뜻인데요. 예. 네. 이 친구가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어가 노르웨이에서 왔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이렇게 안녕이라고 인사한다는 좀 친근한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작명을 해봤고, 또 그러네요. 그만큼 신선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싶었습니다. 고등어가 네. 인사를 할 정도로 신선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브랜딩을 했었고, 뭔가 어감이 이 X에서 팔아도 될것 같은 뭔가 북유럽적인 할로 그런 느낌도 나네요. 맞습니다. 근데 예. 재밌는 건이 상품이 노르웨이에서 오긴 했는데 또 한국 고객분들께서는 약간 간이 돼 있는 거 좋아하시고 비린 거를 많이 비린 건 싫어하셔서 저희가 녹차랑 소금을 넣어서 아, 한국에서 정말요? 간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국 고객분들에게 최적화된 노르웨이에서 온 고등어입니다. 그런데 우와, 고기다! 네, 고기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일산미소. 불고기가 있고 그리고 우유도 있고요. 요게 그 유명한 네, 제주목표 우유고요. 제주 컬리에서 목표 우유. 단일 상품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00만 개 이상 팔린 상품이고요. 정말요. 지금은 뭐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겠지만, 그리고 뭐 많이들 찾아주시는 계란도 아, 있는데, 계란. 예, 계란은 저희가 오, 이 포장 봐. 예, 안 깨트려 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예. 교수님께서도 책에서 이게 써주셨는데, 에어셀인가 본가요? 네, 저희가 이 높이에서 한뭐 몇백 번 떨어뜨려 보고 와, 정말요? 이 19짜리에는 요걸 쓰고 있고요. 또 29짜리에는 다른 걸 써야 파손이 적어서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 하나씩 네. 볼까요? 여기 이제 일상미소. 근데 이게 좀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네. 유구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아시는 한우가 아니고, 한우하고 유구가 뭐가 달라요? 한우는 이제 저희가 고기용으로 키우는 흔히 아시는 누렁소고요. 네. 그리고 유구는 그 홀스타인이라 그래서 젖소예요. 근데 이제 젖소가 암소는 이제 계속 젖을 짜니까 젖소가 암소는 계속 필요한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소가 임신을 하고 나면 주로 이렇게 판매용으로 빠지는데, 사실 이 홀스타인 숫소의 고기 맛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아무도 깊이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식자재 마켓으로 빠지던가 이랬는데, 어느 날 저희 MD가 이 소고기를 한번 먹어보고, 아, 이게 가격은 저렴한데 거의 한우랑 차이가 없구나, 맛에. 그래서 대단히 저평가된 소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유통 경로를 제대로 찾고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유구 기반의 일상미소를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일상미소라는 것이 소고기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싸고 특별한 날에만 먹는 식재료잖아요. 근데 이제 유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소비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품질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할수 있게 돼서 일상에서도 미소 지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일상에서 먹는, 미소 오케이. 지으면서 먹을 수 있는 맛이거나 일상에서 먹는 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미자 탁 써도 되겠다. 네, 썼다 맞습니다. 그죠? 네, 만미자 써서 일상에서 맛있게 즐기는 소고기, 그리고
먹으면 미소가 난다고. 김 대표님 말씀 잘하시네요. TV 홈쇼핑 쇼호스트 같으세요. 어쩜 네. 이렇게 설명을 네. 잘하실까요? 아, 사실 이게 저희가 다 검토하고 또 저희 상품 예. 하나하나마다 다 기억들이 있어서 지식이 많고 애정이 있어서 네. 그러신가 보다. 이 상품 브랜딩 할 때 이 소가 웃으면서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면서 웃는 소 로고를 그려넣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침복을 네. 주니까 네. 뭐 행복하실 거, 행복할 거라고 네. 뭐 생각해보죠. 이게 네. 이제 그 소위 PB 상품, 네. 그러니까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켓컬리가 직접 기획한 네. 상품이죠. 맞습니다. 우유를 PB했다는 거는 사실 좀 의외이기도 한데요. 네. 이 제주 목초우유 PB 상품 개발하실 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좋은 우유를 판매를 해보고자 이제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좋은 우유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15년 창업하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우유를 팔지 않고 1년 2개월 동안 정확히 팔지 않고 2016년 7월에 이 제품이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 MD가 전국에 있는 목장을 돌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우유라는 걸 구현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다가 제주도에서 목장을 하나 찾은 거고요. 그랬을 때 그 MD가 굉장히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환경에서 소들이 자라면서 우유를 예를 들면 어떤 환경인가요? 일단 목초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넓어, 왜 목장이라고 예. 하면 엄청나게 큰 초지를 상상하시는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밀폐된 공간에서 자라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갔더니 소가 굉장히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제주도가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 보니까 소들이 음용하는 식수가 굉장히 깨끗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뭐 결국 모든 암소가 젖을 짜려면 새끼를 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랑 엄마가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느냐가 암소의 이렇게 심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목장이어서 아, 이곳이랑 함께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유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아마 저희가 이 상품을 같이 기획하고 출시하는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네네. 우유를 팔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 그 상품은 동물복지유정란이에요. 네네. 요즘은 사실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참 관심 많은데 많으시죠. 그냥 유정란도 아니고 동물복지유정란이에요? 네. 이건 특별한 뭐 어떤 조치를 하나요? 동물들을 위해서? 일단 닭이 답답게 산다. 뭐 저희 그런 얘기 산다. 하는데 예, 이제 닭이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볕도 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교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말하는데 그런 환경을 잘 지켜주면서 알을 낳는 걸 동물복지라고 하고요. 예. 유정란은 어찌되었거나 이제 닭이 사람도 그러하듯 암탉, 수탉이 자유롭게 교배해서 만든 유정란이라서 이거 품으면 부화가 됩니다. 실제로. 예. 네. 그래서 뭐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지만 얘는 이제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유정란이고요. 에디슨한테 예를 줬으면 달걀을 네. 병아리를 볼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동물복지가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사육법이기는 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공간도 많이 써야 되고 모이도 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많이 팔고 있어서 또 생산 농가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네요. 조인해서 만들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농장들이 쭉 있고요. 조인해서 수집을 하셔서 건품을 다 하신 다음에 네네네. 컬리 기준에 맞는 것들만 저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제 조인 압니다. 아주 훌륭한 네. 회사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날짜를 보면 산란 일자는 2020년 5월 8일, 네. 네, 유통기한은 6월 6일까지 네.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시나 봐요. 네. 이력 번호라는 게 뭐예요? 여기 이력 번호는 그 이제 모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력 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력 번호를 그 국립축산연구원에 가서 치시면 이게 어디에서 생산이 됐고 언제 수집이 돼서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이 집에 왔습니다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고 소비자들이 워낙 요새는 식품이 제대로 유통되었는지 우려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이 포장도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종인가요? 네, 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어보시면 안쪽에 깨지지 말라고 한 번 더 이렇게 씌웠어요. 네. 근데 요거는 진짜 그
그러네. 네, 온라인에서 해서 네. 할 수 있었던 건 게 예전에는 이렇게 유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가면 뭐 고객분들께서 집어서 사서 그렇죠, 이렇게 가져가면 되니까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얘를 이렇게 네. 온라인 유통하면서부터는 요게 필요한 거죠. 깨지는 걸 조금이라도 방지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달걀 안에도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하나씩 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우리나라 계란 파동이 일어나고 나서 예, 예. 이제 전체적으로 계란에 있는 번호를 찍어봤을 때 이게 어떤 농가에서 어떠한 사육 환경에서 예를 들면 이제 끝자리 번호가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물 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오. 환경에서 그래서 1, 2, 3, 4번이 있는데 1번이나 2번을 사드시면 좋은 환경에서 큰 닭이구나 이런 건 아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전 네. 몰랐던 건데 생활의 팁인데요. 네. 진짜 뭘 상품 이렇게 하니까 쇼호스트 될 것 같아요. 홈쇼핑 같네요.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아래 네. 번호로 전화 주세요. 5분밖에 네, 안 남았습니다. 좋은 계란입니다. 네. 자, 이 책이 이번에 출간될 제가 쓴 책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5달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인 책인데요. 마켓컬리 인사이트, 말 그대로 마켓컬리로부터 통찰과 영감을 얻자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내게 돼서 이번에 제가 마켓컬리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특히 우리 김슬아 대표 같은 훌륭한 경영인을 만날 수 있어서 저 아주 기뻤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책을 써주신다고 해서 너무 영광이고 네, 저희 컬리를 분석해 주셔서 너무 영광인데 예, 예. 혹시 집필하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아, 예. 그 제가 벌써 12년이 됐는데 12번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 책은 제가 이론보다는 사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 같은 연구진한테 강조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사례에 목이 말라요. 근데 또 사례가 무슨 큰 회사들, 대기업 또 세계적인 회사들 이런 회사는 뭐 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작은 회사들, 뭐 작은 스타트업 또는 골목에 있지만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회사들 이런 좋은 사례 많이 소개하려고 굉장히 애써서 사례 수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4, 5년 전에 뭐 마켓컬리라고 새벽에 배송해주는 회사가 나타났다. 그게 굉장히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뭐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그 이후로 마켓컬리가 좋은 사례로 언급이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야, 뭐 참 좋은 회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출판사에서 마켓컬리가 이번에 5주년이 되는데 책을 내는데 대표님 인터뷰를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역으로 얘기했어요. 인터뷰 말고 내가 책을 좀 써도 되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절반은 제가 쓰고 절반은 우리 했듯이 인터뷰 쓰는 그런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국내에 이런 시도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독특한 시도죠. 네. 네. 사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유용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제 첫인상으로 유통업에 계신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어떤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시는데 뭐 당연히 맞고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느꼈던 점은 유통이나 꼭 스타트업 영역이 아니더라도 조직을 관리하시거나 경영을 하시는 또는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정말 관심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트렌디하다 그러면 정말 아주 제일 핫플레이스의 맛집 같은 걸 창업해야 트렌디하다고 하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막 공유 서비스를 제공 이래야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켓컬리 경우는 사실 업 자체는 그냥 유통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집에 배달 오는 게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우 전통적인 그리고 아주 레드오션이랄까요?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고객의 그 작은 변화와 트렌드를 맞추면서 계속 대응하고 변신을 모색해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이 트렌디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운영의 방식이 트렌디하다는 점에서 정말 어떤 산업에서건 열심히 이 책을 연구해 볼 그럴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책이 엄청 많이 팔립니다. 네. 모든 산업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표님 어떠세요? 누가 좀 이 책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실 저는 저희 고객분들이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책이
그 사실 저희도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을 교수님께서 정말 잘 분석하고 해석을 해주셨고 네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고객을 위해서 그냥 하자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그 의도나 이런 것을 고객분들이 이해하시는 관점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고군분투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퀄리티를 좀 더 예뻐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대표님 가족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뭐 네. 저기 박 부군께서 읽으시면 뭐 더 허니 네. 네. 살짝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아 정말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그 이번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구 선수와 물리학자를 좀 떠올렸는데 아, 네. 당구 선수들 정말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각도에서 네. 이렇게 이제 공을 맞춰내죠. 그분이 물리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어떤 네. 각도로 뭐 반발 계수나 아, 이런 걸 네. 아신 건 아니지만 본능에 의해서 예, 당구공을 치는데 물리학자는 당구 하나도 못 쳐도 이렇게 계산해 그쵸, 보면 야 저거 하시죠. 보면 절로밖에 갈 길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 대표님은 여러 인터뷰 통해서 우리는 그냥 고객들 부여실을 읽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또 이제 트렌드나 경영과 고객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저럴 수밖에 없는 저게 정말 the only way를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매번 너무 감동인데 사실은 제가 그 프롤로그에 써주신 제목 예, 예, 예.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마켓컬리처럼이라는 아, 예. 말이 엄청 감동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쓸 때 프롤로그를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어떤 책은 프롤로그를 먼저 써놓고 내가 이제 이렇게 좀 감을 느낌을 가지면서 써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먼저 썼어요. 프롤로그 네. 제일 먼저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1장부터 쭉 써들어간 경우인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기회에 마켓컬리를 처음 접한 것이 아니고 트렌드 코리아를 쓰면서 계속 굉장히 그 정말 잘한다. 그때그때 네. 그때 필요한 이슈에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오히려 큰 회사나 기존의 역사가 오랜 회사들이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것보다 더 잘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렇게 못하면 또 그 참 어려움을 겪는 엄중한 트렌드의 세상이 돼서 네. 네, 더도 덜도 말고 마켓컬리처럼 이게 처음 탁 어쩌면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다. 제가 그런 생각도 아. 좀 했을 만큼 네, 네. 네, 굉장히 첫인상으로 제가 가졌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그 마켓컬리가 뭐 아주 히트 아이템 하나 갖고 성공한 회사가 아니라 끊임없는 그 트렌드와 고객에 대한 대응으로 성장한 회사다 네. 이런 표현은 해드리긴 했지만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마켓컬리의 어떤 자랑, 차별점은 뭐가 네. 있을까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에 대한 거의 집착에 가까운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한 분 한 분 고객이 저희에게는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그 한 분 한 분에게 100%의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고객의 모든 니즈들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차별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로도 이제 스케일과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한 분의 고객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에게는 이 한 분 한 분의 고객이 마치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된 것처럼 생각을 들어서 한 분 한 분 정말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반영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계속 사랑받고 신뢰받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죠. 대표님 그 부요시 정말 끊임없이 읽는다 그런 네. 말씀도 굉장히 감동했는데 네. 사실 되게 시간도 많이 드는 작업이고 정서적으로도 참 소모가 많이 되는 작업이고 네. 참 힘들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그 고객을 사랑한다는. 그래서 사실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네. 이제 양도 많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주로 나쁜 부요시만 저는 읽기 때문에 좋은 부요시는 많지만 저희가 읽었을 때 더 개선하라거나 이런 시사점이 없기 때문에 네. 좀 덜 읽는 편이고 나쁜 것들 사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제가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전에 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피드백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니 네. 빨리 일어나서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빨리 네. 회사 가서 열심히 돼야겠다. 그러니까 네. 어쩌면 부여시로 움직여온 회사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모래시계도 선물 받으셨다고 아,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모래시계가 사실 제가 이제 부여시를 읽고 나면 너무 마음이 급하잖아요. 네네네. 빨리 고쳐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저 이 부요시들 읽고 고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이 정제되고 잘 정리된 형태로 전달이 되어야 업무 효율이 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초대 고객센터 담당을 하셨던 이제 고객팀 팀장님께서 이제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하실 때 저한테 본인은 컬리 다 마음에 들고 저도 다 마음에 드는데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3분의 시간이 3분. 지나는 네, 모래시계 선물로 주시면서 고객 부요시 읽고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딱 3분만 기다렸다가 하시라고 10분도 아니고 네. 3분만 제발 아. 근데 그분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네, 뭉클합니다. 예. 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 정말 그 고객을 사랑한다 이런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분도 견디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 고객한테 쓰는 편지 같은 거 직접 쓰세요? 정말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손편지로 다 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창업하고 나서 생겼던 큰 이슈, 이제 상품이 미출고된 이슈가 있었는데 네, 미출고 네. 개수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71개였는데 일요일 하루를 다 써서 전부 다 제가 손편지를 썼고요. 아유. 너무 죄송하고 아, 하나 써서 71개 복사하신 게 아니고?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네. 일요일 하루를 통째로 써서 다 네. 썼고 요새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제가 전부 다 이제 직접 다 드래프팅을 하고요. 해주시는 분이 따로 없고 제가 직접 드래프팅을 하고 또 가끔은 아주 중요한 분들에게는 손편지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연애하실 때 남편한테 손편지 많이 써보셨어요? 카톡만 많이 보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바깥 선생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아. 네. 아니 나한테도 안 쓰던 손편지를 일은 한 통이나 그것도 저희 남편이 제가 네. 쓰는 거 보더니 아 니 글씨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그냥 아, 너무 메신저로만 하고 아, 저도 예, 예. 메신저로 하다 보니까 근데 네. 손편지를 쓰셨군요. 네. 아, 대단합니다. 네. 그러면 답장이 오잖아요. 네네. 그 답장도 또 다 읽으신다고요? 아, 답장은 다 읽고요. 특히나 이제 답장 중에서 뭐 실제로 우편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 1주년에도 어떤 분이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제가 이렇게 액자에 잘 넣어서 저희 집에 그 넣어놨는데 고객분들이 정말 컬리를 생각하시는 마음이나 또 조언해주시는 충고 같은 것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이렇게 수준이 있으시고 아마 이게 교수님께서 저희를 굉장히 트렌디한 기업이라고 해주셨는데 네네. 그거의 근간에는 엄청 저희보다 더 트렌디한 고객분들이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네. 네. 사실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이게 이제 고객분들이 그냥 트렌디하시고 저희도 늘 따라가려고 하는데 교수님은 트렌드 전문가시니까 아, 예. 이 트렌드 전문가 시각에서 저희를 그렇게 책에 많이 써주시고 네 저희를 가장 트렌디한 기업이라고 네.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저희가 2018년 트렌드 코리아에 언택트라는 단어를 아, 네, 그 저희가 만든 말이에요. 네. 요새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엄청 쓰시더라고요. 한번 쓰실 때마다 이런 실만 져주셔도 진짜 되게 부자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언택트라는 말 저희가 만든 말이거든요. 정확히는 저희 그 서유연 연구원이라고 이 친구가 앞으로 콘택트 안 하고 비대면으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같으니 네. 이걸 부정어 언을 붙여서 언택트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는 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책에 키워드를 쓰자. 네네. 그래갖고 2018년에 썼는데 예를 들면 근데 마켓컬리가 사실 그동안은 물론 그전에도 뭐 언택트 하는 거 많이 있었지만 네네. 신선식품은 직접 주부가 장에 가서 맞습니다. 사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네. 언택트로 해결한 거고 네. 저희가 필환경 시대라고 아 맞습니다. 예, 봤습니다. 물론 이제 친환경 소비가 나온 지는 10년도 넘은 개념이지만 최근에는 네. 정말 고객들이 신경 많이 쓰고 네. 문제 제기하고 근데 마켓컬리가 또 포장재라든지 여러 이슈에서 필환경이라고 하고 또 저희가 58세대라고 네. 5060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디지털 매체를 마음 자유자재로 쓰신다 이제 이랬는데 네. 마켓컬리 고객 대상도 계속 확대가 네.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저희가 무슨 키워드 하나 뽑을 때마다 사례에 꼭 마켓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특정 회사의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면 네. 이거 오해받을까 봐 네, 좀 덜 중요한 애들은 좀 마켓컬리 사례 뺀 적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마 뭐
마켓컬리가 아마 내년도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가 이걸 거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지 아마 이러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냥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네, 네. 그게 항상 가장 트렌디한 최전선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썼던 원고들 다 전부 파일로 불러가지고 컨트롤 F에서 마켓컬리 찾아봤어요. 네. 8번 나오죠. 8번. 네, 8번 나오고 진짜 많이 나오네요. 또 저희가 이제 10대 상품이라는 걸 뽑거든요. 네네. 거기도 마켓 저희는 이제 무슨 회사에 무슨 제품 이렇게 뽑지는 않아요. 네네. 뭐 이제 뭐 새벽 배송 상품 이런 식으로 뽑는데 네. 거기도 마켓컬리가 3번인가 4번인가 나오고. 네네. 아까 트렌드 코리아 다 네.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네. 회사 나올 때마다 되게 반가우셨겠어요. 엄청 반가웠죠. 예.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 나오고 나면은 저도 책을 사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사실 네네네네. 거잖아요. 뭐 저희 지인들이나 뭐 회사의 이제 중요한 주주분들이나 또 나왔다고 아, 예. 카톡으로 이렇게 그 나온 부분 찍어가지고 많이 아, 보내주셨어요. 정말요? 되게 아유, 감사하더라고요. 예. 교수님 뵙기도 전에 참 교수님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시다. 그런 건 아니고. 아,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저희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네네. 아까 교수님께서 언택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언택트가 딱 이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전문가께서 보시는 언택트 비즈니스의 전망은 어떠신지요? 제가 트렌드를 연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떤 그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재앙은 어떤 트렌드를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뜨던 트렌드는 급속하게 진전하게 하고 네. 지던 트렌드는 갑자기 아. 더 사그러지게 한다. 네네. 쉽게 말하면 트렌드의 방향을 바꾸다기보다는 속도를 바꾼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이에요. 네네. 언택트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이미 얘기한 키워드이고 네. 그 외에도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많은 키워드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우리 생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언택트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 뭐 마켓컬리 비롯해서 이제 다른 비즈니스에서도 언택트하게 또 드라이브 스루로 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다 사태 종식되고 이제 전부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완치됐습니다. 백신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뭐 그럼 이제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야지 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하듯이 전부 언택트만 계속해야지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험이 넘나들 것 같다. 네. 우리 이제 대형 유통사 온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는 대형 유통사들이 이 뭐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뭐 픽업은 오프라인에서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옴니채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키워드를 약간 바꿔서 옴니라이프가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고객은 내가 오늘 해야지 언택트 해야지 뭐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냥 뭐 우유는 내가 아침마다 빨리 먹어야 되니까 마켓컬리 하고 뭐는 내가 편의점 가서 사고 뭐는 마트에 가서 사고 뭐는 백화점에서 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시장을 누가 잡을지는 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요약 좀 말이 너무 장황해졌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100% 온택트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온택트가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유연한 옴니라이프의 하나의 일부가 될 것이다 네. 하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마켓컬리를 이용하게 됐다. 네. 제가 지인들 만나서 마켓컬리 책 쓰고 있어요. 그럼 어머 나도 거기 고객인데 뭐 거기 네. 없으면 저 요새 못 살아요. 뭐 특히 네. 여성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아마 마켓컬리가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세계적으로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고 하는 데에는 뭐 마켓컬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튼튼한 배송 시스템과 높은 시민의식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마켓컬리에도 큰 어떤 계기가 됐죠. 네, 정한점이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을 때는 네. 고객분들께서 밖에 나가서 쇼핑하시는 걸 좀 꺼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식료품은 사실은 구매를 안 하시면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 필수품에 가깝다 보니까 펄리에서 주문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먹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많이 팔렸지만 그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게 보이고 또 옛날에는 그래도 오프라인 가서 사야지라고 하셨던 뭐 예를 들면 생물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온라인도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고객분들도 많이 이제 쇼핑을 하셨지만 쇼핑하는 품목 자체도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기들 먹는 그렇죠. 급식들 안 하고 아기들이 이제 그렇죠, 새끼를 다 집에서 먹고 네네. 나는 굶어도 아이는 굶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굉장히 이번에도 아마 초비상이 많이 걸리셨을 텐데 네. 대표님께서 뭐 절대로 나는 이것만은 빼놓지 않고 한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고객 부유식은 오늘 그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되게 표정이 안 좋으면 저희 팀이 알아요. 네네. 그 채널을 읽고 있나 보다. 그래서 저희 사내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 중에 슬랙이라는 거를 쓰는데 네네. 그 안에서 가장 소위 이제 강성 고객 부유씨가 있는 채널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 내용이 정말 험난합니다. 읽으면 되게 마음에 상처 많이 받는데 그걸 읽고 있으면 네, 굉장히 표정이 안 좋고요. 하지만 또 그게 가장 저희한테 약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VOC가 생기면 고객분들이 저렇게 화가 나시는구나. 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채널만큼은 빠지지 않고 실제로 업무 중간중간에도 거기에 새 메시지 들어오면 바로바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뭐 저도 책 나오면 네. 이렇게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못 읽어요. 아, 댓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숨겨 멘탈이었거든요. 멘탈이 약해서 난 잘 못 읽는데 네. 저 이제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할 테니까요. 네. 야,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책에도 이제 그런 표현 썼는데 마켓 권리를 키운 건 우리 파라리 우리 김수라 대표의 열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저를 키우신 건 저희 고객분들이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모든 예. 피드백을 주신 고객분들께 예, 예. 진심으로 홈쇼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훈훈하게 매듭을 짓게 되네요. 네네. 예. 예, 오늘 아주 김수라 대표님과 재밌는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둘 서로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여기 편집팀에서 또 궁금한 게 있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뭐 저희 둘이 각각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하나씩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던 한마디만 꼽으라면 어제까지의 최적화가 오늘의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트렌드를 연구하면서 그런 질문 받아요. 교수님 되게 트렌디하신데 뭐 맨날 맛집만 가시고 뭐 맨날 그 성수동에서만 노시고 그럴 것 같다 그러시는데 사실 별로 안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럼 트렌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제까지의 성공 체험을 부인할 줄 아는 능력이 진정한 트렌드의 한 능력이다. 근데 그 말씀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마켓컬리가 잘해왔지만 어제까지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이 어쩌면 오늘은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겸허하게 고객의 VOC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건 그건 정말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이 제일 인상이 깊었고요. 두 번째를 꼽으라면 약간 빠른 듯한 속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현대 트렌드의 본질이거든요. 다들 아시지만 요새 트렌드들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또 이걸 저희가 다 대응해야 되나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을 오히려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아니야 싶은 게 적절한 속도다 하는 말씀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사실은 교수님과의 대화 전체가 엄청난 인사이트였던 게 컬리 같은 스타트업이 모르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제가 VOC를 매일 읽는 것도 딱히 그게 무언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어디 써져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고객들이 읽으라고 보내주시는 건데 안 읽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듣고도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그 뭐 매일 어제까지 옳았던 것도 오늘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지점도 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비즈니스 환경 굉장히 많이 바뀌고 고객들의 VOC도 매일 바뀌기 때문에
바꾸라고 하시면 빨리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서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도 아 이게 뭔가 옳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더 큰 회사들보다 하나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래도 속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했던 건데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오게 되게 잘한 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고요. 사실 컬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그리고 특히나 저희처럼 부정 VOC를 더 중점적으로 읽고 회사 전체적으로 회고나 반성의 문화가 있어서 꼭 무언가 프로젝트 하나 끝나고 나면은 담당자가 나와서 고해성사하듯이 잘한 건 아주 짧게 얘기하고 못한 길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더 잘하자의 문화는 있는 반면 늘 한번 잘하고 있다라는 그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레코그니션이라고 할까요? 인정의 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 우리가.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인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말씀을 우리 고객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또 부정적인 VOC만 대응하다 보면 우리 그렇게 맨날 못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좋은 VOC 있으면 또 버리지 말고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큰 격려가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지난 5년간 정말 고객 하나만 보고 혼신을 다해 달려온 우리 마켓컬리 그리고 그 성장의 DNA를 분석한 책 마켓컬리 인사이트 두 책의 뒷얘기들을 우리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좋은 영감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대처해야 될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